다락한 제국은 세상의 질서와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 샌디움에 있는 베누브의 성물을 두고 갈라노스 연합과 격돌하였다. 제국은 베누브의 축복이라 불리던 대사제 렌시아의 수호와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수호기사인 팔시온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연이어 승리하였고 연합을 위기에 빠뜨렸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도 잠시. 대사제 렌시아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렌시아를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팔시오는 절망과 고통 속에 신에게 복수를 맹세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종적을 감췄다. 팔시온이 사라진 지 몇 년이 흐르고 국력을 재정비한 다르칸 황제 스트라우스는 제국의 용사들에게 신의 부활을 가로막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연합으로부터 성물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소용돌이치는 바다 건너 샌디움 대륙에서 위대한 다르칸 제국의 승리를 위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저 혹시 아 맞네요. 안녕하세요. 본국에서 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제 소개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다르칸 교황청 사제 아린이라고 해요. 이곳 신의 대륙 샌디움에서 예전에 대사제님을 따라 샌디움을 조사해본 적이 모쪼록 잘 부탁봐. 그럼 먼저 이곳 엘세레스 호수 지도는 미니맵을 터치한 이동과 전투는 자동으로 자동 퀘스트 진행은 이곳을 터치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엘세레스 호수에 온 걸 환영하네.
고블린 놈들, 이거 위험한데?
업적을 달성하셨군요. 업적 메뉴를 터치 보상을 받을 수 와 업적을 달성하면 평판도 올라간답니다. 용사님의 평판 등급은 이제 나가기를 터치해서 필드로 돌아갈까요? 다른 업적을 달성 잘했군. 역시 제국인이 강해졌습니다. 몬스터가 점점 강해지고 있군요. 장비 메뉴를 터치해서 장비 아이콘을 터치하면 장비 성장을 통해 장비가 성장하려면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성장을 시작해 볼까요? 성장을 터치 장비 30레벨 장비는 승급이나 합성이 가능해요. 용사님을 위해 요일 던전에서 얻은 승급사 그렇지만 아직은 요일 합성할 합성 재료는 장비를 합성하며 이제 합성을 터치해서 와 장비 이제 필드로 돌아갈까요?
던전 보스를 찾아 처치하면 던전 탐험에 성공합니다. 이제 퀘스트를 마저 진행해 볼까요? 던전은 경과 시간에 따라 별이 부여됩니다. 별을 모으면 이제 나가기를 터치...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레벨업으로 스킬 포인트를 얻으셨군요. 통합 메뉴 스킬 포인트는 스킬 포인트를 이용하면 각종 패시브 스킬을 강화해보도록 패시브 스킬을 통해 사용한 스킬 포인트는 마이너스 버튼이나 전체 초기화를 터치해서 이제 나가기를 터치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